전지. 리모컨 속 들어가는 건전지부터 핸드폰 속 배터리까지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전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란 용어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1차 전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면 뭐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이제 모든 곳에 활용되는 2차 전지. 그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기계인데요. 이곳 주 한화 모멘텀에서 2차 전지의 근간이 되는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 공정과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 그다음에 모듈팩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들고 코일에 코팅한 후 배터리 모양으로 조립해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고 팩에 넣으면 배터리가 완성되는데요. 배터리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설비들입니다. 열 조절, 균일한 분사 등 설비의 미묘한 기술 차이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과 불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생산 설비를 아주 까다롭게 선정하는데요. 그렇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유럽 쪽의 이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수주를 하려고 고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수주를 못해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 최근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강력한 경쟁력,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이 열처리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하나가 거의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사업이 막 시작할 때 이제 열 장비를 하는 업체를 찾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첫 시작이 됐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장비는 국내 최초로 고속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개발을 했던 장비고요. 이 장비가 없으면 2차 전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극 공정이고, 거기에서 핵심이 코터라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중요한 포션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결국 기술과 풀 라인업을 갖추어낸 주 한화 모멘텀. 이제는 국내외 주요 장비사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의 모류를 진행할 때는 하나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생산했던 팩을 조립해서 달리고 있는 차들을 보면은 기분은 좋죠. 저거 우리가 했던 팩이 들어가는 자동차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가족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이룩하게 된 지금의 위상. 이제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외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에서 열린 최장 세미나로 2차 전지 사업부에서 참가한 첫 전시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첫째 날 테슬라 모터스에 유명하신 분이 당사 부스를 좀 방문을 했고, 거기 주최 측에서도 이 쇼를 한화가 지금 트렌드를 바꿀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주 한화 모멘텀.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군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향후 우리가 10년 후에 해야 할 장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의 저희 모습이 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2차 전지 사업부의 2030년 중장기 비전은 글로벌 탑티어 리차저블 배터리 이퀴먼트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실을 좀 다지고 개발을 가속화해서 차세대의 2차 전지 장비 시장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